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방금 문과 해설 강의를 하고 지금 이과 스타트를 하는데요. 문과는 1번부터 30번까지 쭉 전문화 해설을 했지만 이과는 오답률 순서로 할게요. 오답률 1위인 30번에서 29번 순서대로 거꾸로. 그래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고, 선생님 원래 이 평가원 해설은 전문항인데 오늘 제한된 선생님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거꾸로 가면서 해설을 하고 다시 시간 날 때 뭐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문항들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30번부터 한번 스타트 해볼게요. 첫 문제부터 세게. 네. 자, 상수 AB에 대해서 FX 함수가 다음과 같은 조건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을 때 스타트가 예사롭지 않다, 너무 쉽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냥 방정식 두 개를 풀어서 A값 B값 구해내는 거잖아. 그래서 원스텝은 원스텝 스타트가 아주 가볍다. FX 함수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어서 여기에 A sin 세제곱 X 플러스 B sin X, 자 이게 FX 함수인데 이 F의 두 가지 조건, F의 4분의 파이는 얼마다? 3루트이다. F의 3분의 파이는 5루트 3이다 를 이용해서 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A값이 16이 나오고 B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건 모든 등급의 학생들이 손만 댔으면 할 수 있는 원스텝이야, 그죠? 네, 오케이. 자, 그리고 투스텝. 그래서 fx는 다시 출발. 16 sin 세제곱 x,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 sin x 이렇게 결정이 돼 있고, 자, 사실은 이 문제는 fx 함수를 다 주고 스타트 하는 거지.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fx 함수가 다 주어졌어? 그럼 일단 식이 가지고 있는 대칭성이나 주기성을 놓치면 문제를 굉장히 힘들게 풀어야 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칭성이나 주기성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대칭성, 주기성 뭐 이런 것들이 질비하게 정말 놓여져 있는 함수인 거야. 왜냐하면 fx 함수의 가장 단위 함수가, 기본 함수가 지금 사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인 x 함수는, 삼각함수는, 삼각함수 중에서도 사인 코사인은 유일하게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 선대칭 선이 무수히 많으면서 주기적으로 점대칭 점도 동시에 점대칭 함수, 그러니까 선대칭 함수면서 동시에 점대칭 함수고, 그죠? 사인 함수가 뭐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그럼 x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뭐야? 2분의 2n-1파이에 대해서 선대칭하고 있고, 점대칭은 파이, 콤마 제로. 그러니까 이러한 값에 대해서 선대칭 함수야. 기본적으로 fx 함수가 사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인 x 선대칭 함수야. 점대칭 함수도 돼. 선대칭이면서 동시에 점대칭인 함수가 유일하게 상수 함수 제외하고는 이 사인 코사인 함수예요. 게다가 점대칭 점과 선대칭 선이 무수히 많지. 여긴 파이, 콤마 제로, 2파이, 콤마 제로 가는 거죠. 0,0에서 시작하는 거죠. 물론 0,0에서 이렇게. 이게 점대칭 함수야. 선대칭 함수고 점대칭 함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인 함수가 주기 함수죠.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2파이야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뒤쪽에 사인 x는 얘는 단독으로 선대칭, 점대칭, 주기 함수를 모두 만족시키는데 그 함수를 세제곱한 함수야. 앞에 있는 사인 세제곱이 그 x가 있을 때 x 세제곱은 x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죠. 부호 그대로 살리면서 절대값도 그대로 살리기 때문에 sin x 함수가 선대칭이며 점대칭이며 주기 함수면 그걸 세제곱한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대칭이야. 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함수야. 세제곱을 해도 그대로 좌우가 세제곱 값이 그대로 대칭성을 유지하지 깨질 리가 없잖아. 또는 우리가 x가 예를 들어 다항 함수에서 x, x 세제곱, x 5제곱 요거 다 원점 대칭 함수야. x가 원점 대칭이면 세제곱해도 다섯제곱해도 원점 대칭이 깨질 리가 없어 라는 상황처럼 이 세제곱 함수는 뒤에 있는 사인 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품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앞뒤 있는 두 함수가 전부 이걸 만족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치? 아, 물론 y값은 달라지겠지만 셋 다 만족시키고 있어. 그리고 그 두 함수를 뺐잖아. 이 원점 대칭 함수와 원점 대칭 함수를 빼면 그대로 원점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 fx 함수는 보는 순간 아무 짓을 하지 않아도 삼각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질 때문에, 우리가 미투 시작할 때 지수로그 함수나 삼각함수를 왜 배워? 그러면 이과생들이 지수로그 함수나 삼각함수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초
그 킬러 문제나 준킬러가 다 뒤쪽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미적분이 핵심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미적분에서 가지고 놀 함수들이 바로 그 지수 로그 함수와 삼각함수라는 기본 초월함수기 때문에 그 함수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간과하면 그만큼 미적분에서 힘들게 진행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fx 함수가 사인을 기반으로 세제곱한 거 그리고 사인을 뺀 거, 이건 뭐야 그러면? 얘는 이 자체로 이 모든 성질을 만족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래프를 그려봐야지라고 봤는데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도와주는 거죠. 이번에 문제를 좀 난이도를 낮추려고 문과 21번 같은 경우도 저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문과는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프 그려주는 일이 원래 많았어. 근데 우리 이과 30번 자리에 저렇게 그래프를 그려준다. 이례적인 거죠. 그만큼 난이도를 낮추겠다라는 거야. 혹시 이거 못 봤으면 눈으로라도 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fx를 그려진 걸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보세요. 원점에서 출발하잖아.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와. 이거 따라가 보면요. 이렇게 와서 여기 갔다, 와. 그죠? 아직 한 주기가 안 끝났어요. 어디 갔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지금 요 상태가 한 주기라는 거예요. 저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2파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맞아요. 저희가 2파이. 근데 2파이에 대해서만 점대칭이야. 파이. 그럼 딱 반죽이니까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딱 원점, 이 X축에 걸쳐진 여기가 파이라는 거지. 그럼 선대칭은 어디서 일어나? 선대칭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 여기가 2분의 파이인 거야. 가운데. 아, 그럼 여기가 2분의 3파이인 거고. 아이고. 이번 30번이 주는 교훈은요. 이 문제가 너무 쉽다고 느껴졌던 선생의 관점에서는 사인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F가 품고 가기 때문에 너무 쉬운 문제가 돼버린 거야. 근데 게다가 가만히 둬도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프 쉽게 그릴 수 있어야 해. 근데 그래프를 그려줬잖아. 이건 난이도를 확 죽이겠다라는 뜻이에요. 확 낮추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오르면 이 문제는 30번이기 때문이다. 자존심 상하지만 30번에 있기 때문에 30번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보면서 아,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를 내가 새로 그릴 필요도 없어. 그냥 이 그림 속에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려고 열심히 도함수 찾고 막 하는 건데 뭐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프의 특징을 나한테 눈으로라도 확인해라. 이거 확인했지? 라는 게 원스텝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y는 fx, t가 1과 14 사이에 있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구간이요. 이게 지금 1과 14 사이에 있어. 느낌상 어디가 1이고 어디가 14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오는데, 그죠? 그럼 일단 잠깐 내려놓고 t가 1과 14 사이야. 이때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t, y는 fx 그래프와 y는 t. 뭐 이번에 문과 30, 이과 30 똑같아요. y는 t. 이렇게. 자, 올려요. 그러니까 이 문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과생들 이런 30번을 잘 풀어내는 베이스 실력에는요, 함수를 얼마나 제대로 잘 가지고 노냐라고 하는 수투의 함수 이런 것들이 잘 깔려져 있어야 되는 게 사실 맞기는 해요. 그래서 6평 지나고 9평 전에 여러분들 쭉 분석을 해보고 내가 좌표나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를 가지고 노는 것이 과연 자유로운 사람인가를 생각해보고 수투의 합성함수나 역함수까지도 내려가서 바닥까지 파서 다시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y는 t라고 그래서 얘기 한 김에 계속하면 그러니까 문과 6평 정도는 풀어보는 게 기본 자세다. 알겠죠? 문과 6평 정도는. 왜냐하면 작년 문과 사관학교 30번 문제가 이과 수능 30번에 거의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9평 문제하고도 거의 유사했고, 가영하고 나영 사관학교가. 그래서 나영 평가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간접 출제 범위에 가장 기본적인 풀어봐야 되는 문항이 될수 있어요. 자, 어쨌든 y는 t가 만나는 점에 x 좌표 중 양수인 것을 작은. 그러니까 y는 t가 딱 어디 있었으면 좋겠냐면 y는 t가 가장 이쯤에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이 보이지도 않는 여기다가 y는 t를 왜 저기에 y는 t가 들어가게 하고 싶었으면 저기를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안 되겠죠? 좀 이렇게 키웠겠지. 하여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내가 문제를 분석할 때 y는 t라는 함수가 쭉 있는데 양의가 이 점의 x좌표 중 양수인 것을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 이러고 간다는 거지. 그죠? 자,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저 점들이 가운데 있는 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올라가고 내려오는 좌우 대칭 구간에 딱 찍혀 있는 점이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계속 읽어볼까요? 그때 CN이라는 값은
인티그랄 3루트 2에서 5루트 3까지 f 프라임의 xn 분의 t의 dt라고 하자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아직 정확히 t가 1에서 14까지인데 1이 어디 있는 경계며 14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데 문제를 읽으면서 cn이라는 것이 말이야 cn이 n 번째의 xn값 우리 이게 첫 번째 x1 x2, x3, x4 가는데 n번째에 점이 걸린 점의 x값이 들어가서 그놈의 미분계수가 분모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분명히 이게 미분계수가 제로가 아니니까 분모 자리에 들어가 있겠지. 그러니까 분명히 걸려있는 저런 t가 어딘가 저렇게 중간에 걸려서 미분계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미분계수니까 n이 1이면 f 프라임 x1, f 프라임 x2 f 프라임 x3, f 프라임 x4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식을 잘 해석을 해보면 그런데 좌우 대칭으로 미분계수가 가는데 여기서 시그마 n은 1부터 뭐 어디까지 101까지 cn을 더하라라고 하는 거에서 필이 딱 오는 거죠. 아마도 1과 14 사이에 있다라는 저 조건이 정확히 좌우 대칭성을 만족시키게끔 주어진 노랑선 정도의 위치를 말하고자 했던 조건이라면.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미분계수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걸 쭉 더하면 C1, C2, C3, C4 들어갔을 때의 이 자리가 계속 플러스 K, 마이너스 K, 플러스 L, 마이너스 L 아니, 같은 값이죠. 계속 똑같은 값이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K 쫙 사라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만 남을 거냐는 얘기냐면 저렇게 이상적으로 Y 있는 T가 저기 있다면 이 문제는 시그마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조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지만 3스텝. 나한테 원하는 게 시그마 n은 1부터 101까지 얘 cn을 원하는데 이게 c1 플러스 c2 플러스 c3 플러스 c4 플러스 해서 계속 갈 거다. 어디까지? c100까지 c101까지 그런데 c1을 한번 표현해봐. 그러면 그 c1이라는 건 인테그랄 3루트 2분의 5루트 3의 f 프라임의 x1 분의 1 레 dt t죠 t dt 이고 맞아요? 네, 이렇게 dt 그리고 플러스 c2는 뭐야? 그럼 c2는 이 3루트 2 5루트 3 아까 뭔 말인지 알아들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c2는 여기가 f 프라임의 x2가 들어갈 텐데 t dt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게 바로 뭐하고 같아 그러면 EFX가 가지고 있었던 대칭성 때문에 마이너스 에버 프라임의 X1과 같아. 이게 정확한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101개나 더해 이게. 이 문제가 그래도 우리한테 그 자존심이 있지 간접 주제 범위에 있는 수열로 압도적으로 귀결되게 만들어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가 압도적인 주제겠어 그러면 앞쪽에 있는 그래프의 대칭성이나 또는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나 또는 뒤에서 나오는 치환적분법이겠지. 여기서 수열은 뭔가 있겠지. 101개를 더해 그럼 뭐 주기성 대칭성 뭐 사라진 뭔가가 있겠죠. 그게 뭐야 그러면 둘둘 사라진다. 너랑 너랑 결국은 없어. 0이 돼버린다는 거야. 이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너도 0이 된다. 둘둘둘 0이 되니까 100까지 0이 되고 요거 하나만 얼마냐 라고 묻는 건데 주기수열에서 101번째는 둘둘 이렇게 첫 번째 거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해서 홀수 번째가 다 똑같다. 그래서 결국은 C1 좀 구해봐 이런 말이지. 그죠? C1. 오케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C1이고 C1이라는 건 어디에 걸리는 거냐라고 했을 때 T의 범위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그래도 30번인데 정확도 있게 풀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상하건대 저기서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나는 할 것 같지만 아닐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이번 30번이 쉬울 거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파악했으면 답 나와야 되라고 생각하지만 시험을 보는 실전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정말 요 사이에 없으면 저런 일이 안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랑이 여기 있다라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지고 봤을 때 C1, C2, C3, C4 이렇게 사라진다 그랬지. 사실 이게 어디에 있으면 이 조금 올라온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여긴 선대칭선이 아니기 때문에 선대칭선에 걸려있는 양쪽 C1, C2를 만드는 X1, X2 얘들은 좌우대칭으로 양쪽에 좌우대칭인 절대값이 갖고 보호반대인 기울기를 만들어냈지만 요 조그만 보이나요? 보여요? 잘 화면에? 아 예. 자 그래서 이 조그만 요 양쪽 두 개 요 산에 이 조그만 산 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 사이 거기는 좌우 대칭성이 아니라는 거지. y는 t에 대해서 걸렸을 때 요거랑 요게 좌우 미분계수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게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t는 저기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문제가 물어보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든 이유가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뭘 확인하고 싶으냐면 극대값이 얼마인지 보고 싶은 거야. 이게 1보다 작아야 돼. 아니면 1이어야 돼. 근데 1보다 크거나 같다요. t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든지 1보다 크다인지. 아이고 아이고. 1보다 크다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극대값이 될 수 있는 얘가 1까지는 괜찮은 거죠.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 극대값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저거는 쉬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서 극대가 나오는지 사실은 다 찾아버렸어.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서 함수값 찾아봐. f함수에 여기 2분의 파이 들어가면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결정된 f함수에 2분의 파이 들어갈까요? 그러면 여기 1이 되고 1 되니까 14가 돼. 와, 예상했듯이 여기가 뭐가 된다? 2분의 파이, 14라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 거기는 f'이 0이 되는 자리잖아요. 저기를 찾아내는 거 한번 보세요. f함수 결국 미분 한 번만 할게요. f'x가 뭐야? 그러면 제가 48 사인 제곱 x의 코사인 x 마이너스 2 코사인 x, 이게 f'x고 그러면 48, f'x 찾았으면 어디서 부호 변화를 일으키는지 어디서 0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 그래야지만 거기가 극대 극소를 만드는 자리니까 인수분해 해. 48 사인 코사인 x를 묶어내야겠네요. 코사인 x 묶어내면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4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코사인 x가 0이 되는 자리에서 극점이 만들어지든 또는 f'이 0이 되든지, 그러니까 코사인 x가 0이 되는 자리가 거기가 아까 그 2분의 파이인 x가 2분의 파이인 이 자리에서 극점이 나오든지 아니면 사인 제곱 x가 24분의 1이 되는, 즉 사인 x가 얼마가 되는? 루트 24분의 1이 되는 그런 x 자리에서 또 미분계수가 제로가 나오니까 그 자리가 어디겠어? 그 자리가 이 조그만 놈이 올라가는 이 자리이거나 또는 이 자리일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sin x가 루트 24분의 1이 되는 값을 한번 집어넣어보면 되는 거야. f 자리에 뭐가? sin x가 루트 24분의 1. 야, sin x가 루트 24분의 1이 되는 f 값을 찾아보면 네, 넣어봤거든요. 루트 24분의 1을 3제곱. 그럼 여기는 24 루트 24분의 1. 루트 24분의 1 찾아보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f에 그러니까 루트, 사인 자체가 루트 24분의 1인 지점을 집어넣어봤더니 요 값이요. 요게 y값이 요 값이 1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엄청 작은 값이 나와. 저게 뭐 나오냐면 찾아봤거든요. 저것이 얼마냐면 안 찾았나? 루트 24분의 1을 집어넣는데 거기가 뭐 2 루트 6분의 뭐 이렇게 나와서 하여튼 1보다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와요. 1보다 작은 값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1보다 작다 이렇게만 해놨네. 혼자서만 계산해서 히 버렸나 봐요. 자, 어쨌든 1보다 작은 값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스토리대로 말이야. 이 문제는 그래프 속에서 선대칭선을 가지고 있는 좌우 대칭되는 두 점이 x1, x2, x3, x4 홀짝 홀짝의 점들이 되게 하는 그러한 y는 t가 걸려있는 상태다. 1과 14 사이에서는 홀짝 홀짝 대칭 기울기를 가지는 점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문제 핵심 결과. 저 결과는 어디서 만들어져? 그러면 사인 함수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라는 그 출발에서 만들어지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할까요? 마지막 C1만 구해주면 되겠죠. C1은 C1은 뭔가요? 네, C1이라는 것은 한번 볼까요? C1은 그러면 3루트 2와 5루트 3, C1, 요 첫 번째 거죠. 3루트 2와 5루트 3, 이 t값이 그렇게 움직일 때, 즉 t가 3루트 2에서 5루트 2까지 움직일 때에 x로 우리가 이것을 fx 함수가 어디서만, 여기 한번 볼게요. 마지막도 사실 이게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 살짝 들어있는데 여기를 3루트 2라고 하고 여기를 5루트 3이라고 해볼게요. 1과 14 사이에 들어있겠지만 어쨌든 3루트 2에서 5루트 3까지를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여기 뭐가 움직인다? t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때 x값은 뭐에서 뭘로 바뀌냐면 이때 x 내려보면 이게 바로 첫 번째 조건에서 3루트 2를 만드는 x값은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에서 어디로? 3분의 파이까지 x가 움직일 때에 저 뒤에 있는 식을 적분해 보시오. 이 말이 되는 거지. 즉 첫 번째 fx1이라고 하는 건 이 점들 중에서 t에 의해서 나오는 첫 번째 점의 변화를 본다는 거지. 고로 오케이. C1은 뭐라고요? 얘는 인테그랄 3루트 2에서
5루트 3까지 f 프라임에 x라고 한다면 t에 dt가 있을 때이 x가 어디에 있는 거다? 첫 번째 산의 왼쪽에 3루트에서 5루트 3으로 변하는 그 x 범위라는 거지. 즉그 x 범위가 사실 t 값이 3루트 2가 되게 하는 이 x가 4분의 파이. 5루트 3이 되게 하는 이 x는 얼마? 3분의 파이. 거기를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한 번만 더 갔다 올게요. 이 마무리에서 왜냐하면 t가 이렇게 변할 때 말이야. x2는 어떻게 변해? 이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지. x3는 t가 여기 있으면 x3는 여기야. t가 좀 커졌어. x3가 여기지. t가 어디까지? 위에까지 올라가면 x3는 이렇게 변해. 근데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건 t가 3루트 2에서 5루트 3까지 변해갈 때의 x1의 변화니까 2분의 파이 안쪽에 있는 두 각을 아래끝 위끝으로 만들어내는 x들 사이 이런 뜻을 품고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fx 함수 f 프라임의 이 x를 우리는 어느 범위 안에 2분의 파이 안쪽에 있는 범위 안으로 잡는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계산해야 돼요. 마무리는 치환적분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 t라는 것 자체가 fx잖아, 그지? 누구랑 같아지는 fx라는 함수값 자체가 t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전부 다시 각을 가지고 x로 돌려놓을게요. 치환적분, 변수를 바꾸자는 거지. fx는 t, 좌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할까요? 그러면 f'의 x, 그러면 dt분의 dx, dt가 이리 넘어가면 dt, 됐죠? 그럼 f'x의 dx가 dt 자리를 대신한다. 그러면 분모 자리에 뭐가 있어서? f'x가 있어서 나눠지고 결국은 dx로 변하고 fx dx가 되는 거다. 결국 다시 3루트 2가 아니라 변수를 x로 바꿨죠? 그럼 3루트 2가 대개 하는 x들은 주기성이기 때문에 대개 많아. 그 많은 것 중에 2분의 파이 안쪽에 있는 x1의 변화를 살피고 있기 때문에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라.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다 알아듣죠? 문제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혼자 생쇼를 하나요? 자,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fx에 dx 요렇게. 그래서 fx 자리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 저 식을 집어넣는다 그거죠. 와, 4분의 파이.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쉽게 풀린 거야. 어디가 지나가면 대칭성이나 주기성이 확 보이면 문제 굉장히 쉬운 거죠. 뭐 한 개 이거밖에 더 있어? 계산은 사실은 그죠? 네. 자,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fx 함수는 16. 어디 갔죠? 찾아놓은 거. 16 사인 세제곱 x 예? 마이너스 2 사인 x에 dx 해서 사인 세제곱은 얘는 사인 제곱의 사인 제곱 함수와 사인 x의 곱이고 요 홀수차 같은 경우는 좀 이 식을 조작하죠. 짝수차 함수 같은 경우는 사인 제곱, 그러니까 치환적분을 하는 거지. 짝수차는 뭐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죠. 많이 해봤잖아. 부정적분 구할 때 아마 기본 연습에서 요 자리를 사인 제곱 x에 사인 x로 분리하고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고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혹시 이것도 뭐 괜찮겠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사인을 분배하면 하나는 16 사인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 사인이 있으니까 앞쪽에서 14 인티그랄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사인 x dx가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의 인티그랄 그러면 해줄까요? 해줄까요? 여기 앞에 여기는 16이 붙어 있는 거죠. 16에 코사인의 제곱에 x의 사인의 x의 dx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앞쪽은 사인 적분해주면 되고 뒤쪽은 코사인을 뭐라고 했을 때 t라고 치환하면 그러면 도함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고 뭐 이렇게 4분의 파이. 여기까지 잡아주면 이거 치환해서 이제 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네. 이게 삼각함수는 3제곱, 5제곱, 홀수차는 이렇게 치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짝수차는 공식을 쓰는 거고 뭐 이렇게 아마 내신할 때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0번을 마무리할게요. 오답률 1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도전해볼 만한 문제다. 말은 많고 떠들었는데요. 사실 수학적 언어의 소통이나 문제를 끌고 가는 힘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신감을 가지고 읽어 제끼면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 다 이해하지 못하고 푼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라도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덤빈 사람에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30번은 도전하셔라. 도전이 중요하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문제죠. 되겠습니까? 네, 일단 30번 이렇게 마무리. 그래도 한번 정리할까요? 이 해설 강의는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이 킬러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올 것 같아서 뭐 개념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원스텝은 굉장히 간단하게 상수값 구하는 거였고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가 만나는 점들 중에서 양수인 것을 순서대로라고 하는데 그 순서대로 나오는
놈을 가지고 n번째 cn을 저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 아, 그런데 이 함수 fx에 미정계수가 확정되고 쳐다보는 순간 선대칭, 점대칭, 주기함수. 아니, 이 문제는 이게 핵심 같아요. 선대칭, 점대칭, 주기함수. 이거를 스스로 파악하고 그래프를 그리게 하면 너무 앞단에서 그래프 그리기가 그래프가 상당히 이렇게 해서 뭐 한 주기가 나오니까 그려준 거죠. 네, 그려준 걸 잘 받아서 진짜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선대칭 선 여기가 2분의 파이야. 여기 2분의 3파이지. 한 주기 돈 여기가 2파이야. 여기는 파이고 이거를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건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함수들에 충실하셔라. 기본이 중요하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지수, 로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놀아야 되는 그 초월함수에 대해서 과연 나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가. 미투 시작할 때 그 첫 단원들에 들어있는 그 초월함수의 기본 특성들을 체화시키고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게 30번, 21번 킬러에 쓰일 수 있게 가지고 놀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치?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뭐 뒤에는 이제 알아서 합시다. 됐죠? 자, 29번이 오답률 2위라서 자, 이번 문제는 29번이에요.